긴장돼요. 사소불지 혹시 잘 재밌게 잘 보고 계세요? 다른 거 해야 될까요? 좋죠. 제가 아마 막내였을 때입니다. 한 단어로 이렇게 딱 생각하는 헛소리? 근데 한 10년 지나니까 뭐가 있을까요? 게이트웨이하고 게이트키퍼 좀 더 있어 보이나요? 네! 진짜. 안녕하세요. 사소불지 조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서부일지 지금 10편인데요. 지난 9편에 이어서 오늘도 고문원과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조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진웅 학예연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문원 과학의 연구사 한지희입니다. 제가 이제 고문원과에 온 게 지금 2년하고 1개월. 2년째예요. 근데 이제 고문원과에 올 거라고 사실은 전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고문원과에 올 2년이었던 2년이었어요.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이제 고문원과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갖고 있는 보물 창고예요. 그 국보가 두 개나 있고, 보물은 열 개나 있고, 또 그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 세 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물 창고에 제가 이 과에 오게 된 게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이거 한번 제가 읽으실 수 있겠어요? 읽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는 읽고가 가. 네네, 이거는 이제 열 개자에다가 서가 가자예요. 아~ 네. 신세대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번은 청원경찰 선생님이 어떤 한 70대쯤 돼 보이는 어르신을 모시고 왔어요. 네네. 개가란 말이 무슨 뜻이냐? 개가란 말을 한자로 여기다 당장 써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한자 좀 약간 일가견이 있잖아요. 개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고문원실에 오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날 공교롭게 고문원실이 공사 중이어서 문을 닫은 거예요. 네. 근데 거기 문 앞에 펜방이 놓여 있는데 뭐 개가 자료, 고문원실에 개가 된 자료는 뭐 어디에 비치돼 있으니 거기를 이용하라고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던 거예요. 이거는 서가가 열려있는 거다. 그러니까 오픈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다. 서가에 가셔서 자유롭게 이용하시라는 소리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노여움이 풀렸어요. 지금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제가 고문원과에 올 운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문원이라는 자료가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문원과에 딱 들어오니까 국가서에서나 보거나 아니면 박물관에서 전시실에서 보던 자료들이 그런 자료를 직접 이제 보고 만지고 제가 이제 네. 등록하면서 많이 할 수 있으니까는 너무 기쁘고 시간도 잘 가더라고 그때. 이거는 제 아마 흑역사일 것 같은데 2009년도에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서 등록이 되자마자 언론사에서 각종 촬영 요청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근데 2009년도가 제가 아마 막내였을 때입니다. 언론대에서 나올 때 자료 화면으로 그것들이 아직까지 15년 이상 지났는데 그 장면들이 나와서 오늘 또 두 번째 흑역사가 되지 않을까.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 서지 조사를 갔어요. 그게 저희가 한국에서 그 국립 BNF에 처음으로 전수 조사를 간 케이스였고 1370년도에 간행된 불경을 발견을 했어요. 직접 조사를 하고 사진 촬영을 해서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디지털화해서 다음에 서비스도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그 저희가 조사한 결과 보고서 같은 논문을 썼어요. 그걸 가지고 이후에 이제 저희가 그거를 서비스함으로 인해서 이제 연구자분들이 그걸 알고 또 연구하시고 또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 게 보람 있습니다. 다른 거 해야 될까요? 좋죠. 올해로 79주년인데 친구 같은 도서관인가요? 년생이니까. 아, 그 정도면 건강 관리 잘하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용자로
갔었어요. 아, 여기를? 네, 네. 이용자로. 그때는 이게 너무 절차가 까다롭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용하는 자의 입장과 관리하는 자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이것도 뭐, 예. 이렇게 또 뭐 쓰라고 그러고, 뭐 미리 또 뭐 하라고 그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약간. 왜 그랬을까? 네.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것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이 들었어요. 저 어릴 때는 처음에는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일을 하다가 일이 힘든 만큼 업무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그전에는 뭐 분류하고 목록하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전혀 몰랐는데 어려운 일을 해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무서운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그래서 그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원칙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 원칙이 있는데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다라는 말을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인데 그 원칙인데 이제 도서관만이 아니라 저도 저 한 개인도 성장하는 유기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 그런 게 있다면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너무 빨리 꺼냈나? 2009년도에 동의보감이 첫 월급에 대한 또 기억이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한 가지 이제 뚜렷한 기억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 국립중앙도서관에 입사하기 전에 중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88년이니까 뭐 1,200은 받았던 것 같은데 하여간 100단위는 넘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여기 국립중앙도서관에 들어와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40만 원 아니었나? 하여간 100만 원이 안 되는 그 10만 원 단위인 거예요. 저는 이제 잘못 기재가 됐나? 앞에 일자가 빠졌나? 막 일자가 빠진 거 아닌가? 이러고 보고 또 보고 막 그랬던 찾아갔나요? 기억이. 호봉이 시작하는 호봉이 다르더라고요. 예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 놀래갖고 앞에 일자가 빠졌나, 이자가 빠졌나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기 입사하기 전에 이제 대학원 다닐 때 프로젝트를 몇 개 했었습니다. 그때 왜 그냥 아르바이트식으로 해가지고 좀 해주는데 그게 첫 월급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 아르바이트 한 건가? 알바랑 거의 비슷한데? 와. 그래서 충격이 컸었죠. 다른 데에서 근무하다가 왔어요. 거기랑 확 차이 나나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적게는 적었는데, 그래도 어쩌고 잘 생각한 건가? 내가 여기 입사한 거는 잘한 판단인가? 저 완전 N이어가지고 MBTI N이어가지고 네, 네. 쓸데없는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완전 다른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네. 도서관이 아닌 어떤 다른 일도 그렇고 다른 형태의 어떤 완전 다른 삶. 네, 완전 다른 삶. 뭔가 능력을 떠나서 그냥 저의 그냥 해보고 싶은 걸로는 완전 다른 어떤 거 해보고 싶은. 네. 아직까지는 크게 예 아직 한참 남았고 아직 많이 남았다. 막연한 거다. 도서관을 만약에 내가 떠나게 되면 이거를 소설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에 이제 제가 퇴직을 하고 나면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도서관에서 그때 글을 쓰겠다. 그거를 테마로 해서 소설을 한 편 써야 되겠다. 소설이 낙본이 되고 뭐 영부히 또 후대의 전승이 되겠죠. 네. 네, 그런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딱 돼서 저희가 또 작가와의 만남, 토크 강연 이런 거 꿈을 크게 꿔야 되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너무 즐거웠고요. 우리 또 사서부일지도 이제 또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또 새로운 또 하나의 이야기를 또 잘 또 오늘 잘 담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